아, 네. 정말 오랜만에 또이 무대에서 인사드리게 된 봄의 남자 롤키입니다. 여기 앞에 앉는 거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네, 이 모든 게 다 계획 속에 있었어요. 네, 오늘 하는 것들은 다. 네. 아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네. 정말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 아직 없었어요. 그, 최초야. 제가 드라이브 다 챙겨보고 네. 거기서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 사실 그 꽃가루까지 뿌려주실 줄은 오.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네. 여기 제작진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로이킴을 위해서 지금 방금 부르신 노래가 이제 네. 10년 봄봄봄이라는 곡이었고 제 데뷔곡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 11년 차가 와. 저랑 같이 이제 함께 늙어가고 있는 네네.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곡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봄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봄 아닐 때는 뭐예요? 봄 아닐 때도 또 잘 됐던 곡들이 몇 개 있어서 아니 봄의 남자니까 아 봄의 남자인데 겨울에는 잠만 아니요 겨울은 또 겨울의 남자인 척하고 아 네, 가을에는 또 막 뭐 그때 헤어지면 돼 부른다 하면서 막 가을의 남자다 이런 척하고 하죠 계속 이렇게 네. 변행해 가면서 하고 맞아요 네. 그럼 요즘 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어떻게 지냈지? 요즘 제가 이제 군 전역 네네네 이제 작년에 하고 정말 한 7년 만에 정규 앨범 4집을 이제 그리고라는 정규 앨범을 작년 말에 내고 네네. 이제 또 다시 이제 음악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병대를 다녀오셨다고 다녀왔죠. 네. 그리고 아니 뭐가 있다는데? 저는 아예 들은 게 없는데. 네? 진짜 이런 걸 준비하는구나. 아 왜 그래? 멋있다. 이곳은 나에게 그래도 멋있는 것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상한 사진 많은데 멋있는 것만 해주셨어. 네. 지금 모습이랑 완전 다르네요. 네, 저 때 막 그 해병 그 취해 있었죠. 아, 네. 네. 그 지금 7년 만에 네. 정규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 타이틀곡이 어떤 곡인가요? 아, 타이틀곡이 그때 헤어지면 돼. 그 다음에 우리 그만하자를 이어서 이제 이별 3종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때로 돌아가라는 노래를 작년에 발표했었죠.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들려드릴게요.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와우. 떨리니까 한 번만 소리 질러주세요. 왜 이렇게 떨리지? 미치겠네. 오케이. Let's see. 애절하네요. 네. 네. 가사가 장난 아니네. 가을에는 이제 또 네. 가을의 남자라고 하면서 이런 거 부르죠. 그렇죠. 이건 네.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이제 노래방 가서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그런 그렇죠. 그런 스타일인데. 네, 너무 스타일이죠. 좋다. 네, 오늘 또 이제 박재봄의 박재봄의 네. 드라이브잖아요.
또 이제 로이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네. 있어요. 이분은 저처럼 기타 심지어 저보다 훨씬 잘 치고요. 그리고 또 방송 오디션 출신이기도 하고 거기에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풋풋하고 노래도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무진 씨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도 처음 뵙지 않아요? 네, 실제로 화장실에서 뵙고.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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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아. 근데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오늘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로이킴 씨랑은 좀 둘이서 어떤 사이예요? 사실 한번 뵙긴 했었는데 네. 제가 스튜디오 K에서 진행하는 리무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게스트 출연해 주셨었어요. 그때 한번 봤죠. 아, 끝. 네. 근데 한번 만났는데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네. 너무 편하게 저한테 잘해주고 또 음악도 워낙 잘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왜요? 아 여기 있구나. 와 나 진짜 현타 왔어. 왜 현타 왔었어요? 저때 딱 그 또 해병대 얘기하다가 네. 그때 그 팔각모 사나이라는 군가를 갑자기 시켜갖고 불렀는데 현타가 진짜 여기서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진짜 왜 저래? 와 가사 기억 안 나는데 뭐지? 오케이 뭐였지? 이렇게 뭐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검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진짜. 오. 딱 이렇게 당했었어요. 저. 네. 그래도 다 하시네. 이게 되게 쿨하시다. 네. 그냥 다 하죠. 네. 되게 좋네요. 또 요즘 날씨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혹시 이제 기타도 있는데 좀 요즘 날씨에 좀 어울리는 노래들 한 곡씩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 약간 벚꽃 피고 봄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를. 그죠, 그죠. 네. 제가 봄 노래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곡 불러주실지 좀 봄 노래면은 근데 되게 대표적인 노래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노래들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봄 노래가 있어요. 이문세 선배님의 봄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좋아요. Let's go. 네. 햇살 가득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다실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라 날 꽃잎처럼 흔들던 처럼 지난 날들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라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아 너무 좋네요. 또 이제 봄의 남자 로이킴 씨도? 네, 저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메들리로 너무 이제 봄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유명한 것들만 좀 골라서 짧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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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봄바람이 날리면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하지 말고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멋있는 뮤지션들이 두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귀와 눈이 즐겁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를 위해서 이제 두 분이 일일 약간 투어 같은 거를 결성을 했는데 네. 혹시 뭐 이름 같은 게 있나요? 로이무진이라고 아 로이무진? 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하다가 또 다시 또 해병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그 해병 선임 이찬혁 선임 해병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진씨가 또 따로 또 개인 예 저도 이제 나왔는데 제 개인곡 하나 안 보여드리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 섭섭하죠 굉장히 예. 섭섭하지 제가 리무진 서비스로 지금 말씀 드려놨잖아요 리무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네네네. 아 이게 나올 법 하면서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잔나비 선배님들께 제가 살짝 러브콜 하고자 그분들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무진 씨의 개인 무대 그리고 오늘 첫 데뷔 예스 로이무진의 로이무진 두어 곡 렛츠고 스쿨